먹으러 가고 있어요. 오늘은 6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삿포로에서 타고 공항역까지 가야 돼요. 가서 셔틀버스가 있다 그래서 거기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. 일단 밥 먹으러 가자. 이거 두 개랑 먹는 것만 찍고 이정도 꿈에서 본 것 같아. 막 그렇게 맵진 않아. 약간 맵다. 되게 신기한 맛이다. 응? 아침에 먹고 괜찮은 것 같아. 어쩌시네? 난 죽순 같은 건 줄 알았어. 바지 좋은데? 바지? 못 먹진 않아. 너의 표정을 보니 안 먹어야 됐어. 이런 가게들이 이렇게 있어요. 너무 예쁜데? 신나. 여기는 낮에 여나 봐요. 지금 한 6시쯤인데 다 닫았어요. 하세요. 너무 좁은 거. 이거 찍어줘. 얼굴이 별로 안 나오네. 정말 정말 힘들게 도착을 했습니다. 와,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방이 너무 예쁘다. 이런 모나카도 주셨어요. 이제 좀 재정비를 좀 하고 온천을 즐기러 가보려고요. 이렇게 뭐가 있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잘 예약해서 잘 찾아왔네요. 짜잔, 이런 게 나오나 봐요. 첫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. 이런 웰컴 드링크랑 여러가지가 이제 곧 나오겠죠? 맛있겠다! 시작해볼까요? 표정이 상당히 일그러졌어. 드셔보세요. 진짜 너무 고마워. 잡사봐. 약간 멸치 국물 같은데. 다 떨어졌다. 이건 뭐지? 젤리를 만들었어. 이번엔 언니가 먼저 먹어. 지금? 지금. 예.
먹어본다. 그냥 안에 생선인가 아니면 조개살인가. 새우 새우를 레몬 한 100개 넣은 것 같아. 진짜로? 고기가 나왔습니다. 홋카이도 돼지고기를 홋카이도 돼지고기 먹어볼게요. 얘는 뭐지? 그치, 감인가? 곶감 같은 건가? 맛있어. 얘는? 오이. 잘 먹었습니다. 우리 야식. 짠. 맛있어? 응,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일부가 어? 진짜 맛있어. 혹시 아까 먹은 저녁보다 맛있어? 진짜 맛있지? 맛있다. 라면 먹고 싶지? 따뜻한 물에. 저 지금 라면 먹으면 울 것 같아. 맛있어. 룸 서비스 없어요. 진짜 기절하겠다. 완전 잘 되고 왔잖아. 근데 그거 좀 궁금하다. 내가 꿈꿀 때 어떤 표정을 짓고 막 그런 애 있어. 여긴 어디? 인천 다녀왔는데요. 굉장히 좋더라고요. 뜨끈하고, 그리고 밖에 눈 쌓인 게 너무 잘 보여가지고 뭔가 또 다른 느낌으로 힐링을 하고 왔어요. 되게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? 진짜 오랜만에 좀 몸을 지진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꿀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 일본 여행. 바이바이. 이제 끝이라니. 잘 쉬다 갑니다. 아침 메뉴가 나왔습니다. 후딱 먹고 후딱 출발해야 돼. 어디 갔지?